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야호! 오늘은 어린이집! 두 밤 자면 어린이날이다! 신난다! 누나, 어린이라서 진짜 신나지?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치? 난 그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아직 어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잖아. 그런가? 얘들아, 그렇지 않아. 비록 어려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신단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고 불러주신 한 사람을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와, 좋아요. 어서 빨리 만나러 가요. 슝슝슝! 잘 자라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자는 모습이 예쁘기도 하지. 엄마, 이 아기가 정말 제 남동생이에요? 눈도 코도 입도 모두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주셨구나. 엄마, 근데 왜 우세요? 우리 아가를 곧 뺏길지 모른단다.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거든. 그럼 내 동생 이제 어떡해요? 이 아기를 내 품 안에서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내가 우리 아기를 숨기고 키워야겠다. 하나님, 우리 아가를 지켜주세요. 왜 아기를 엄마가 키울 수 없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집트 왕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성을 쌓는 아주 힘든 일을 시키며 괴롭히고 있어요. 이 게으른 이스라엘 사람들아, 빨리빨리 일해.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언제 저 성을 다 쌓겠어? 네네. 아휴,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큰 짐을 날라야 하고, 아휴, 너무 힘들다 힘들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을 아실까? 오 하나님, 이집트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든 고통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아주 놀랍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까요? 아가야, 울면 안 돼. 어쩌면 좋아. 벌써 세 달이 지났다고 우리 아가 울음소리가 엄청 커졌구나. 엄마, 우리 동생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겠어요. 이러다가 아기를 뺏기면 어떡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은 이 아기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미리암, 어서 가서 갈대상자를 가져오렴. 하나님, 우리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동생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목욕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구나. 아니, 저기 강에 떠 있는 저 갈대 상자가 뭘까? 여봐라, 가서 저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아라. 네, 공주님. 오, 이스라엘 아기로구나. 가엽기도 하지. 이 아기를 내 아들로 키워야겠다. 아가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옳지,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지어야겠다. 모세야 까꿍, 이제부터 너는 나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다. 공주님, 혹시 젖을 먹일 이스라엘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서 데려올까요? 그래 그래, 어서 가서 우리 아가를 키워줄 유모를 데려오너라. 공주님, 왕자님이 젖을 뗄 때까지 공주님 대신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동생을 지켜주셨어요. 엄마가 내 동생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울 수 있다니. 와, 정말 꿈만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구나. 아가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내 동생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엄마 품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셨어요. 아기 모세는 어느새 쑥쑥 자라 어른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왕자 모세예요. 어때요? 어른이 된 제 모습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집트 왕자로 공부도 많이 했고, 얍얍얍! 이젠 제법 힘도 세졌어요. 제가 비록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 이집트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제가 이래봬도 이집트 왕자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들 보이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어요. 어이, 거기 열심히 일하네? 좀 맞아야겠군. 살려주세요. 아니, 저 이집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군. 내가 가서 구해줘야겠다. 난 힘이 센 왕자니까. 이집트 사람아, 나한테 혼나볼래? 얍! 죽었다. 왕이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망가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당장 가서 모세를 잡아와라! 이제 바로왕이 나를 못 찾겠지? 어? 저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네. 저기라면 안전하겠다. 이제 난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야. 아무런 힘도 없는 도망자일 뿐인걸. 양양아, 너도 나처럼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래도 내가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나라에서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왕자니까, 그리고 똑똑하니까 내 힘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난 이스라엘을 구할 힘이 없어. 그냥 양치는 목자로 살고 있는 걸. 어느새 나이도 80살 할아버지야. 아이고. 어? 나무에 불이 붙었네. 어어? 이상하다. 나무가 타지를 않잖아. 가서 더 자세히 봐야겠다. 모세야,
모세야. 어? 하나님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와 울며 내게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로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이집트 나라에서 구할 것이다. 네? 제가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하겠어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양치는 목자일 뿐인걸요. 게다가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은걸요. 다른 사람을 불러주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집트 왕에게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모세야,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특별히 너를 선택하고 불렀으니 이제 곧 가거라. 네,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엄마!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모세를 부르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기 모세를 강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나봐요. 그래,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야. 그런데 왜 아무 힘도 없는 양치는 목자일 때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몰라?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그런 거야. 그래, 맞아.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란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겁낼 필요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처럼 너희들도 부르고 계신단다. 정말요? 나는 겨우 5살, 누나는 7살인데요? 너무 작고 어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힘도 없고 어리지만 우리도 불러주신댔어.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렇죠, 엄마? 그럼 그럼.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시도록 네네 하나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참 잘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불러주신 것이 너무 기쁘지 않나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5월달 말씀암송 찬양을 배워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천천히 따라해보아요. 먹히르네